같아요. 아니야. 아니 진짜 터지는 걸 그렇게 침착하게 얘기한다고? 으야. 자, 오늘도 플레이해보는 비사라 클린업 디테일! 오늘도 특별한 게스트분과 함께 청소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게스트분은 요즘에 정말 핫하게 인기를 끌고 계신 버추얼 스트리머 오말금씨를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말금씨. 안녕하세요. 아침 9시에 방송하는 백수 고양이 누나입니다. 오, 방송 시간까지 정확하게. 오, 홍보할 줄 아는 사람이야. 아, 보통 아침 그럼요. 9시에 방송을 시작해서 몇 시까지 하세요? 끄고 싶을 때까요. 와, 저도 오말금 씨 방송을 가끔 찾아보는데 한 48시간도 넘게 방송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때는 그랬죠. 근데 이제는 못해요. 힘들어가지고. 아, 와, 그때는 진짜 열정이 대단했나봐요. 늙어서 그런가? 네. 자, 청소하면서 같이 얘기 나누면서 진행해보도록 합시다. 네. 이번에 해볼 맵은 상장마당 맵 클라우스트로포빅 스토리지 2예요. 이렇게 읽는 거 맞아요? 일단 네.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고지를 해야 되는 게 지금 말금 씨가 비세라 게임을 완전 처음 접하신다고 합니다. 이거를 합방하자고 했을 때 무슨 게임인지조차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자,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지금 눈앞에 뭐가 있죠? 시체요. 자, 숫자 2번 눌러봐요. 2. 손이 나오죠? 이제 이걸로 네. 각종 물건들을 상호작용할 수 있어요. 자클리. 아. 옳지. 자, 물체를 들 수 있는데 좀 높이 들어주면 안 되니 그렇게 막 물건을 들고 왔다 갔다 해야겠어? 자, 어이구, 아, 너무 네, 높이 들어갔잖아. 네, 클릭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좀 가만히 있어. 좀 가만히. 드래그를 네. 하면 물건을 회전할 수 있어요. 아, 네, 네. 자, 우클릭 누르면 내려놓고 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맵이 딱 오말금 씨 집을 구현해 놓은 것처럼 만든 맵을 선택해 왔어요. 어때요? 저희 집은 이렇게 더럽지 않아요. 정말로? 저희 집은 이것보다 훨씬 깨끗합니다. 시체가 그러고 없어요, 저희 집은. 아, 빨리 잘 넣어봐. 왜 이래요? 얘 잠깐만. 잘했어, 잘했어. 놔야 들어가지, 그지? 아, 아니, 보통은 방송할 때 뭐 하세요? 저는 게임도 하고, 접재 콘텐츠도 하고, 이거 뭐지? 야, 그런 거 건드리는 거 아니야. 가만있어.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말 잘 들어. 말은 잘 듣는데 뭔가 행동이 트롤의 기운이 막 뿜뿜하고 있어요 지금. 네. 일단은 그러면은 기본적인 것들을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네. 자, 1번 눌러보세요. 아, 1번 대걸레를 들죠. 네, 좌클릭하면은 그렇게 피를 닦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무한으로 닦아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 닦다 보면은 대걸레가 안 닦이는 시점이 오는데 여기에다가 대걸레를 빠실 수 있어요. 좀 정확하게, 네, 정확하게 노려서 딱 하면은 빨립니다. 짜잔. 우클릭 한번 눌러보실래요? 우클릭? 아! 어! 우클릭은 이제 싸대기를 날리는 건데 그냥 공중에다가 때려보라는 뜻이었는데 정확하게 또 물통을 이렇게 스트라이크 날려주시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여 노란색 통 있죠? 이게 폐기물 통인데 여기에 담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잘해 잘해. 아유, 야 임마. 얜 왜 이렇게 이상하게 틈새를 다 놔두고 가방 위에다가 페트병을 올려놨을까? 이거 뭐 현대미술인가? 그거 내려놔요 빨리. 2번. 아, 네, 이게 뭐지? 네, 아, 이거는 레이저고요. 용접기예요, 일종의. 아, 용접을 할 수 있어요? 아. 자, 그러면은 기왕 든 김에 이것도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들어보시고 여기 네. 이 총알 구멍 있죠? 아. 그거를 좀 오랜 시간 동안 지지고 있으면은 너무 오래 지지고 있어! 너무 오래 지지고 있어! 이제 좀 적당히. 자, 스탑이라고 할 때까지 지져보세요.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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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불 붙었잖아! 됐어! 와, 야, 미쳤다! 오말금 씨가 생각보다 이게 배우는 게 좀 빠른데? 그러니까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릴게요. 아까 이거 뭐냐고 하셨죠? 네. 네. 오말금 씨를 위한 선물! 아니! 뭐야! 이 정도로 연쇄 폭발이 일어날 줄은 몰랐는데. 와, 밝아졌어요. 오말금 씨를 위한 이벤트. 어땠습니까? 와, 바닥.
치울 게 많아졌네요. 또 하나. 아 근데 이게 네. 지금 처음 하시는데 너무 어려운 맵을 골랐나? 이게 해야 될 게 좀 많은데 이거를 이렇게 던져서 흡수하게 만듭니다. 조금씩 조금씩 지금 벗겨지는 게 아니 그거 약품을 흡수하기 전에 닦으면 어떡해? 어? 뿌리면 저 보세요. 네. 이게 흡수되는 게 보이죠? 쭉쭉 빨아들여지는 게. 오. 이게 딱 멈추는 구간이 있어요. 그럼 이제 닦으면 돼요. 아 이렇게. 아 잘 닦이죠.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디테일하네요. 그럼요.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입니다. 자 하도 많이 닦으니까 대걸레가 더러워져서 이제 걸레질을 할 때마다 더 더러워지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닦고 올게요. 어디 있는지 알아요 길? 네 저 길 잘 찾아요. 오 진짜 길 진짜 잘 찾잖아. 길은 잘 찾는데 꼈어요. 하는 짓이 너무 불안해. 원래 쓰레기 옷도 저거 그쵸? 뭐지? 쟤 왜 혼자 이상한 말해? 뭐 했어 너? 뭐 했어? 물 청소 그냥 한번 했을 뿐이에요. 내가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러네. 물 청소네. 아주 잘했네. 할 수 있어. 아직은 계속 보라색 빛이에요. 내가 보여줄게. 오 됐어. 아, 됐어. 오 봤지? 봤지? 방금 알았지? 네. 알았어요. 아 왜 원래 그렇게 삑사리가 자주 나요? 네 저 성대결 좀 와가지고. 진짜로? 치료는 받은 거고? 네 치료는 받고 있어. 더 더럽히고 있어요 제가. 너 미쳤어요? 우와! 뭐 하는 거야 지금? 게스트한테 꼭 내가 이렇게 험한 말을 하게 만들어. 빨리 이 주변부터 치워. 아 근데 말금씨 나이 공개했어요? 아 네 저 나이 공개해가지고 맨날 놀림받아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저 기억이 안 나요. 뭐 서른 하나요. 서른 하나! 왜 이렇게 늙었노? 그래도 솔직해서 좋네. 원래 요즘에는 개인의 스펙 자체보다는 그걸 얼마나 투명하게 보여주냐로 사람들의 호감을 살 수 있죠. 호감을 샀나? 아 근데 또 시청자 수가 얘기해주잖아요. 오마이금씨 방송에는 항상 막 이제 700명, 800명 많으면은 막 2,000명까지도 보고 그러시던데. 이거 500명대인데요? 저 많을 봐야지 700명 보는 거고. 뭐지? 나 꿈꿔왔니? 저번에 1,000명 넘은 거 본 거 같았는데. 근데 플레이님은 유튜브가 최강이시잖아요. 뭐 하는 짓이야? 미안해요. 두 번만 해야겠다. 뭐야? 왜 죽었어요? 범인은 오마이그. 어쩌다 죽었지? 잠깐만 죽었어. 안녕하세요. 어? 아니 어깨빵 당하면 죽어요. 어깨빵을 죽는다고요? 확률적으로 죽어요. 아니 이게 뭐야?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시청자 수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뭐죠? 근데 저 그것 때문에 저 막구님 네. 버텨브 그거 나갔거든요. 그 뒤로 시청자 수가 많아진 거라서. 오. 아 근데 말금 씨는 제가 봤을 때 지금보다 더 크셔야 돼요. 네? 하는 거 보면은 노력에 아직 제대로 보답받지 못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여러분들도 다 인정하실 거예요. 오말금 씨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진짜 한 상위 5% 내에 들 정도로 엄청난 노력하십니다. 아유 또 그렇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아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오말금 씨랑은 좀 연이 깊어요 제가. 아주 초창기 때. 아니 아예 이제 오말금 씨가 방송 시작하기 전이죠? 저? 제가 저번에 뭐 합방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모집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합방을 하고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오말금 씨의 그 숨겨져 있는 능력을 보고 방송 한번 해봐라 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하셔서 이제 빛을 볼 수 있게 된 정도로 성장을 하신 거예요. 그쵸?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이때까지 방송에서 했던 것 중에 내가 생각해도 열심히 했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 저는 현황 프로젝트를 많이 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성대결제도 왔어가지고. 아 현황 뭐 했는데? 자 ITF 프로 한 3일 걸렸나? 와 저래야 돼 사람이. 제가 그거 한 뒤로 목소리를 잃었죠. 아
아니 근데 버추얼은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버추얼은 저 원래 그 전생부터 페이스리그가 있는 건 알고 있었고 재밌게 그걸 사용해서 논 적도 있었어요. 기술력이 그때 막 페이스리그 하면 얼굴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거 어떻게 쓰냐 이러면 생각하고 있었는데 홀로라이브 나온 뒤로 제가 물어봤었어요. 홀로라이브 그거 안 어색해요? 이러면서 제가 예전에 써봤는데 너무 얼굴 너무 삐꾸대고 막 그러던데 했더니 삐꾸? 아니에요 요즘은 많이 자연스러워졌어요 해가지고 그 뒤로 바로 이제 알아봤죠. 바로 그때부터 이걸로 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미래를 예측한 거예요? 성공보다는 이게 아이템이구나 생각했었죠. 사업 아이템을 알아본 거구만. 어? 뭐야 너 뭐했어? 뭐했어? 와장창 소리 뭔데? 이거 어떻게 던져요? 왜 밑으로 떨어지지? 야 이거는 그냥 쓰레기야. 이건 화학약품이 아니라고. 아 근데 좀 비슷하게 생기긴 했네. 아 인정할게 이거는. 이거예요 이거. 아 아니 아 헷갈릴만 했어. 어 자 들어. 아 네 얘를 아니 그냥 혼자 깨졌어요. 아니 예민한 거라고. 얇은 유리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렇게 막 손으로 다르면 안 되는 거라고. 오라 자 여기 당황스러워라. 얘는 화학약품 아니잖아요. 오 안 낚이네. 들었다고요. 아 이제 들었다고요. 야 들어가. 아 이게 배움이 빠른 친구야. 이제 여기 구간은 다 청소한 것 같으니까 대충 이제 분리수거를 합시다. 빨리 너 뭐했냐 또? 아 잘했네. 잘했네. 잘했어. 잘했네. 잘했어. 잘했어. 아 네 잘했어요. 또 사고 친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밥은 먹고 왔어요 근데? 아 네 저 샌드위치 먹었어요. 어? 어디 샌드위치? 서브웨이요. 아니 주변에 서브웨이가 있어요? 없으세요? 없어요. 좋은 곳에서 사시네. 아니 맨날 투도 여기 시골이라고 놀리는데 심각하시네요 저보다. 서브웨이가 있는데 어떻게 시골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명랑핫도그가 없어요. 그래서 명랑핫도그가 어? 시골이네. 우린 명랑핫도그 있거든. 으야. 어? 아 제발 왜 내가 뽑을 때만 계속 시체가 나와. 아 그래 시체 나오기도 해요? 네 보내주는 직원이 갈려 나오는 겁니다. 에에에? 임금이 빡센가? 생명보험수당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시급 32원 이제 3만인가? 그럼 33원 제 구독자 수 만명당 1원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나 34만이야? 어이 왜 나 왜 이렇게 많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와.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외교가 되는 느낌인데? 나왔다. 근데 저 좀 민감한 질문 해도 돼요? 네. 남자친구 있어요? 아 남자친구를 만들 시간이 없어서. 아니 만들 시간이 아니라 그냥 정말 시간이 없어서였을까. 아 방송하고 이제 방송에 지주할까 이제 막 그러는 거죠. 사장님 막 바빴어요 연락 오고 막 부르셨어요. 어 반응 킹받네요. 지금 이쁜 마누라 있다 이거죠 지금. 근데 연애를 할 거면 밖에 나서 사람 만나서 연애를 하지만 지금 뭐 만날 수 있는 창구가 없어가지고. 아니야 근데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네. 만나요. 아 하긴 이쁨님이 방송이셨잖아요 그쵸? 어 정확히 말하면 이제 서로 방송을 통해서 만난 거는 아니고 제 아는 동생 방송을 하는 동생의 시청자였어요. 아 그래서 서로 이제 합방하고 같이 친하게 놀다가 이제 집에도 초대하고 막 게스트 야 간단했죠? 그동안 잘했으니까 한 번은 봐주마. 연애를 하고 싶어하는 스타일이 있고 성격상 연애를 관심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좀 관심 없는 쪽에 가까워요. 아 그렇군요. 뭐 연애했을 때도 연애 사실 되게 맞지도 않았어가지고. 오 연애를 해봤어요? 아니 다 무슨 아이템 나이가 몇 살이에요? 아 내가 또 강철 어깨로 사람을 죽여버리고 말았구만. 그러면 청소 게임
주로 하시는 게 비세라랑 파워시 이런 거 하시나요? 오, 파워시 아세요? 파워시도 해보려고 사놓긴 했었거든요. 오, 그거 완전 힐링 게임이에요. 어, 네, 맞아. 되게 시원해 보이더라고요. 그거 볼 때마다. 파워시, 하우스 플리퍼. 하우스 플리퍼는 청소 게임이라기보다는 인테리어 게임에 더 가까운데. 근데 최근에 한번 와이프랑 같이 하우스 플리퍼를 찍었다가 세이브 데이터가 전부 날아가는 바람에 사람들이 왜 후속편 안 찍어주냐 할 때마다 지금 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세이브 데이터를 복구를 어떻게 좀 시키긴 했는데 꾸며놓은 건 다 날아갔어요. 진짜 속상하겠다. 또 그런 게임이 또 꾸미는 맛이 있어서 열심히 꾸며서 뿌듯해졌는데 그게 없어지면 또 그렇게 할 맛 안 나잖아요. 와, 맞아요. 진짜. 아니, 동감해주니까 왜 이렇게 막 눈물이 날라 그러냐. 알죠, 알죠. 아유. 근데 혹시 편집자분 쓰세요? 아, 네, 저는 팬분을 세 분 써요. 세 분 쓰는데 세 분 다 열정 페이? 당연히 아니죠. 악덕 사장? 다 분당으로 다 페이 쳐드리고 있습니다. 오마금 열정 페이 논란. 아니라니까. 아니, 근데 방송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까지 어디에 가장 크게 투자를 했어요? 컴퓨터랑 버추얼이랑 지금 VR 장비를 사놨어요. 와우. 저도 버추얼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전 너무 하고 싶은데 장소가 협소해서 이사해서 넓은 작업실로 바꾸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싶은데. 그럼 그거 하시면 VR 공포 게임도 손대시고 더 컨텐츠 많아지시겠네요. 그쵸. 어? 네. VR 쪽으로 VR 공포 게임은 있고.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공포 게임 하자마자 VR 공포 게임. 아니야, 요즘 나 진짜 공포 게임 너무 싫어. 내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 막 무서운 거 하면 심장이 안 좋아. 미치겠어. 근데 그만큼 반응은 또 쩔 텐데. 예전에 플레이스테이션 VR이 한창 네. 유행했을 때 아, 그걸로 힘겹게 이제 방송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공포 게임을 네. 데모 버전으로 한번 플레이한 적이 있는데 와. 아, 그 키친인가 그거죠. 아시네. 네네네. 그 바이오하자드 그거. 네네네 맞아요. 와, 그거 한번 했는데 진짜. 그러니까요. 그거 진대무섭잖아요. VR은 와 진짜 차원이 달라요. 그냥 화면에서 하는 공포 게임이랑은. 맞아. 사람이 진짜 죽는다는 게 무슨 느낌인지 알게 되는 게 VR 공부 게임이더라고요. 야! 잠깐만!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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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와! 터져버렸어! 뭐 한 거야? 역시 전문 방송인 토크로 약간 이제 게임의 텐션이 낮아지는 듯하니까 바로 그냥 폭파시켜버리는 세상. 밖에서 죽으셨어요? 네. 나만 죽은 게 아니었구나. 이거 내 시체. 아, 그렇구나. 아, 진짜 좋아하네 저 인간. 아, 너무 웃겨. 방송이 끝나려고 했는데 내가 리제로 시켜버렸다 이거를. 와. 청소 리제로. 유부남과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까? 그게 말이에요, 히쁨님. 제가 조금 더 데리고 있을게요, 휘님. 아,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예전에 합방 같이 했던 분이 오말금 씨인지 몰랐어요. 아, 네.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네. 딱히 말하기 애매해가지고 정리하고 있었는데. 이제 서로 연락이 조금 뜸해지면서 그렇게 이제 바꾸신 줄 모르고 있다가 히쁨이가 제 와이프가 누구 방송을 보고 있는 거야, 열심히. 아, 맞아요. 히쁨님이 먼저 와서 보고 계시길래 제가 빈말로 말해줬어요. 히쁨이한테, 히쁨이 저 그래요. 그러니까 연관점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 이분 방송 재밌게 한다 하면서 이제 히쁨이가 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예전에 같이 합방을 했던 그분이었던 거지, 맑음 씨가. 이 얼마나 기구한 인연입니까. 아, 뭐 하는 거야? 사람이 그냥 밀어지네. 밝아. 아주 밝은 분이셔. 재밌다. 으야. 시체가 지금 선반에 껴서 안 나오거든요. 아, 그거 대걸레 들고 우클릭으로 후려치면 나와요. 안 나와요. 한 200번 때려봐요. 아, 200번. 오케이. 이제 팔딱거리지도 않네, 이 자식. 야, 빨리 나와. 뭐 어떻게 꼈는데? 아, 그 지경으로 꼈어요? 네. 아니, 나와봐. 내가 꺼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죠. 2 hours later. 6 hours later. 슬슬 나올 때 됐는데. Tomorrow. 나
우와 안 나오네. 야 레이저로 지져. 아 사라졌고. 우리 맑음이가 싼 똥 내가 다 치웠네. 아하 감사합니다. 뭐지? 자, 진짜 끊는 것 같은데요? 이제 진짜 중요한 과정이 남았어요. 어떤 거요? 3번을 네. 눌러보십시오. 네. 이게 뭐게요? 미세먼지 측정기? 바로 오염 측정기입니다. 어허. 조금이라도 이게 게이지가 움직일 때 그래프가 막 들쑥날쑥한다 그러면은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더럽단 얘기죠. 야 이거 상자 다 들춰봐. 어 안돼 이거 어떻게 다 들춰. 레이테어 어 여기 초알 자국 있어요. 찾았어요. 여기 옳지. 아니에아 이거는 이렇게 닦으면 되지. 아 더러워졌잖아요. 개 때릴 거야 진짜. 상자 정리하고 있어봐요. 아니 정리라는 단어가 뇌에 없어요? 깨끗해라. 단어를 쑤셔넣자. 이거 쓰레기인가? 이거 화학약품 버릴래요? 아! 죄송합니다. 어 그러네. 야 이거 화학약품 쓰레기네요. 이것도 버려야지 그냥 폭탄도. 폭탄은 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물통을 가지고 와주실래요? 이게 그냥 태워버리면은 도화선에 불이 붙어가지고 아주 심각한 폭발이 일어나는데 물통 안에다가 넣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이 안 붙어요. 야 이 세 개가 다.. 야 잠깐만! 잠깐 그거 꼭 누르지 마! 그 드래그 한답시고 꾹 누르고 있으면 터져요? 좌클릭을 꾹 누르고 있으면 터져요? 알았죠? 와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상자에다가 다 갖다 버려. 어? 뭐야? 아니 이거 아! 왜요? 왜 터져요? 뭐야? 아 이거 물에 넣고 한 건데? 왜 터지지? 설마 그거를 집어 던졌어요? 아 내려놨는데 물에 담은 상태로 잘 살며시 넣어줘야 되는데 그 물을 쏟으면 물이 없어지겠지? 아 이거던 말금씨? 아니 제가 분명히 봤을 때는 이렇게 일자로 잘 내려갔던 것 같은데.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야, 그래도 주변에 뭐 더러운 거 없어서 다행이다. 어? 터질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 진짜 터지는 걸 그렇게 침착하게 얘기한다고? 우리 이제 퇴근하게 해주세요. 오말금씨와 정말 좋은 시간 많이 보냈다고 생각해요. 이제 충분해요. 제발 날 이제 놔줘. 못 돌아가. 어 다야 다 됐다. 다 했어요? 응응. 야 이제 뭐 진짜 잡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분리수거도 다 했으니까 이리 와봐요. 바로 퇴근하겠습니다. 어 과연 결과는 익셉셔널. 완벽한 건가요? 네 100% 찍었을 때 나오는 판정이에요. 어디 한번 볼까. 아유 100%! 야 이거 가산점을 엄청 많이 주나 보다. 가산점이 많이 붙어서 지금 200%가 넘은 거예요. 두 배 깨끗하게 대박. 청소했다는 겁니다. 다들 박수. 이야 짝짝짝.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퇴근했을 때 오는 제 사무실입니다. 굉장히 지저분하죠? 본인 사무실도 가보고 해봐요. 굉장히 더러울 여기... 겁니다. 여기는 저희가 지금 다 청소한 거고. 야! 이야! 드디어 시체 뽑았는데 축하드립니다. 박수. 고생하셨어요. 여기 EXIT 누르시면 퇴근입니다.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자 이렇게 오말금씨와 함께 플레이해본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 오늘도 무사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말금씨 소감 한 말씀만 해주세요. 제 방 청소보다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은 청소 또 같이 하실? 네 좋아요. 좀 재밌는데요. 다른 맵도 해보고 싶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말금씨 정말 수고 많으셨고 방송 열심히 승승장구 하시고 그때는 저를 초대해주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세요. 들어봐요. 안녕. 안녕.